앞두고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클럽들이 자체적으로 휴업까지 결정하고 있지만 부산에서는 예년과 다름없는 들뜬 분위기가 감지돼 또 한 번의 고비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지역 6개 대학이 부산형 미래교육을 위한 공유대학을 운영합니다. 내년 1, 2학기에 AI 기반 창업 마케팅 강좌를 개설하고 대학별로 10명씩 모집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단순한 마을의 물리적 모습뿐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과 의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마을과 마을이 손을 잡으며 주민들에게 나눔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중점 관리 지역을 발표하는가 하면 서울시는 일부 클럽에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각 지자체마다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태원 등 일부 지역에서는 클럽들이 자체적으로 휴업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에서는 예년과 다름없이 들뜬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우려가 큽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주말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부산시가 제작한 포스터입니다. 강렬한 문구로 잠깐의 즐거움이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를 전합니다. 유흥주점과 클럽 등을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는 이날. 올해도 일부 클럽이 당일 행사를 공지하는 등 들뜬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제2의 이태원 사태가 발생할까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산시는 오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시내 유명 클럽 등의 방역수칙 준수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특히 서면 젊음의 거리 일대를 중점 점검 지역으로 정해 구청과 식약청, 경찰과 함께 강력한 단속에 나섭니다. 클럽 두 곳과 감성주점 13곳 등 다중이용시설 559곳이 대상입니다. 이외에도 대학가 등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중요 점검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검정구 부산대학 젊음의 거리 1대 159개소, 사하구 동아대 주변 하단동 1대 163개소, 남구 경성대 부경도 1대 122개소, 해운대구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 구남로 1대 301개소 등이며 그 외 구 군에는 자체적으로 점검을 선정해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최근 일주일 새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명.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진 가운데 또 한 번 방역의 고비를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도시재생이 단순히 마을의 물리적 변화만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식,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면서 그만큼 공동체가 더욱 탄탄해지는 역할도 하는데요. 마을과 마을이 손을 잡으면서 지역사회 나눔과 또 그로 인한 감동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원래 있음을 만들면서 만든 있음의 뜻이 그렇거든요. 마을과 마을을 잇고, 뭐 아이와 아이를 잇고, 사람과 사람을 잇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한마디를 하는 걸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되거나 이제 육아 후에 아이를 키워놓고 이제 집에 계시는 엄마들이 이런 걸 만드는 작업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사상구 가포 행복마을과 괴내 행복마을, 냉정마을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는 공방이 이숨으로 뭉쳤습니다. 이음이라는 의미의 부산 사투리 이숨은 마을과 마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고 경력단절 여성을 사회로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숨에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애착인형, 그다음에 아이들 천 기저귀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가지고 다니실 수 있는 기저귀 담아서 다니실 수 있는 파우치 같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이슈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 조금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천 마스크까지 같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 기저귀의 디자인과 기능은 아이를 키운 경험을 바탕으로
엄마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일회용 기저귀랑 똑같이 생긴 팬티형 기저귀들이 되게 잘 나오거든요. 실제 저희들이 다 아기를 키우면서 느꼈던 불편함이나 뭐 저 기저귀를 사용하고 싶지만 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겪으면서 이제 이걸 준비를 해왔는데 세탁기 세탁하시고 햇볕에 소독을 해주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이순 공동체는 미혼 한부모 가정을 위해 애착인형과 기저귀 등을 제작해 나눔 활동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린 사람들은 보면 뭐 기저귀도 많이 들어갈 거고 그걸 일일이 사는 건 힘드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만들고 있으니까 그거를 기부를 하자. 엄마들 이제 애들 커서 안 입는 옷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좀 손을 좀 보고 해가지고 그거를 같이 이제 주고 같이 계속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지역 학생들과 함께 덕분에 챌린지로 마스크를 제작해 기부하는 등 이숨은 지역사회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숨은 2019년 사상구의 도시재생 사업으로 시작해 내년에는 협동조합의 형태로 더욱 성장할 계획입니다.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CIBI 브랜드 또 저희가 올 3월에 특허를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협동조합을 만들고 홈페이지 개설 등 판로 개척을 위해서 공동체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구청에서도 많이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실과 바늘로 마을과 주민 그리고 나눔을 엮어가는 사상구의 이숨 공동체가 잔잔한 감동을 지역사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현정입니다. 29일 오전 11시쯤 부산대학교 제7공학관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던 대학원생 A씨가 실험 액체가 얼굴에 튀는 바람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즉각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화학약품인 소디움이 남아있는 실험기구를 세척하던 중 화학반응이 발생하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지역 6개 대학이 부산형 미래교육을 위한 공유대학을 운영합니다. 부산시와 동의대, 동명대, 동아대, 동서대, 부경대와 한국해양대는 부산권 공유대학 플랫폼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공동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상호협력 프로그램과 콘텐츠 공동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참여 대학들은 첫 수업으로 내년 1, 2학기에 AI 기반 창업 마케팅 강좌를 개설하고 대학별로 10명씩 모집할 계획이며 부산시는 부산역 유라시아 플랫폼 공간을 제공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대학 입학 정원보다 수험생 수가 적은 이른바 역전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수도권을 뺀 지방대학 대부분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 건데요. 지방대학 학생 수 감소는 신입생 미충원을 넘어 폐교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 위기의 원인과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연속기획, 그 첫 순서로 수시 모집 경쟁률 대폭 하락과 재학생 이탈 등 지방대학의 현실을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교는 지방대학 중에서도 비교적 경쟁력이 높은 곳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곳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강원대학교의 2021학년도 수시 모집의 평균 경쟁률은 5.39대 1로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수시 모집의 지원을 최대 6곳까지 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은 사실상 미달로 분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건 강원도만이 아닙니다. 2021학년도 수시 경쟁률이 6대 1을 넘지 못한 대학은 전국 106곳으로 지난해보다 20곳이나 늘었습니다. 경북이 15개 대학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과 경기 10곳, 전남 9곳 순이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훨씬 더 뚜렷해졌습니다. 올해 수시 모집 경쟁률은 서울권이 14.7대 1, 수도권 10.5대 1을 기록한 반면 지방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5.6대 1에 그쳤습니다. 안정적인 진로가 보장돼 인기를 누렸던 교육대학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올해 춘천교대 수시 경쟁률은 5.87대 1로
지난해 9.42대1을 절반 정도에 그쳤습니다. 진주교대도 지난해 7대1에서 올해 5.78대1로 떨어지는 등 지방 소재 교대들의 경쟁률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학력 인구, 즉 수험생 수의 감소가 지방대학의 위기를 부추기는 상황입니다. 2021학년도 전국 대학 모집 정원은 48만 800여 명, 수능 지원자는 49만 3천여 명입니다. 최근 3년간 수능 평균 응시율이 89%였던 점을 감안하면 모집 인원보다 수험생이 적은 이른바 역전현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대학 교육연구소는 3년 뒤 서울과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방대학 3곳 중 한 곳이 신입생 모집 정원의 70%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방대학 중 충원율이 95%를 넘는 학교는 한 곳도 없는 등 지방대의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지금의 그 살짝의 그 재정이 거의 99%가 학생 등록금이에요. 그렇게 되면 학교 재정은 그만큼 악화되는 거고 이렇게 될 경우 지방대학은 서서히 하나 둘 이렇게 소멸이 폐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신입생 미충원 문제뿐 아니라 재학생들의 이탈도 지방대학의 위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학 알림이 자료에 따르면 자퇴와 미복학 등으로 재학생들의 중도 탈락률이 수도권은 3.3%인 반면 제주도가 8%를 넘는 등 지방대학의 평균은 5%를 넘었습니다. 특히 경북대는 최근 5년간 자퇴생이 3천 명에 달했고 부산대와 전북대, 경상대 등도 1,500명이 넘었습니다. 수도권 대학을 찾아 재수와 반수, 편입 등을 선택하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는 겁니다. 환경이 아무래도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수도권에는 이제 그런 대학 자체뿐만이 아니라 인프라 같은 게 잘 구축이 돼 있잖아요. 이 학교의 네임밸류보다는 더 좋은 학교에 가고 싶다라는 분들도 주변에 꽤 있으셨고요. 취업난과 학생 수 감소로 재정 수입이 줄어들고 대학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다시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입니다. 현실화된 지방대학의 위기,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헬로TV 뉴스 한재영입니다. 부산시가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와 구군 4개 시설공단은 이 기간 산불방지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산불 발생에 대한 초동 진화 태세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또 부산 지역 등산로의 27%인 126곳, 193km를 폐쇄하고 전체 산림 면적의 35%를 입산 통제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산림과 인접해 있는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와 산림 내 흡연, 무속 행위를 단속하는 등 현장 예방 활동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부산시는 전문 조사반을 통한 현장 조사와 감식 활동을 강화하고 유사 사례 재발 대책도 세울 계획입니다. 부산시의회 신상해 의장이 30일 열리는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시도권역 내 고속도로 구간 무료화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회장은 부산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가락 서부산 요금소 구간이 고속도로의 기능보다 도시고속도로의 기능이 더 크고 30년 이상 통행료를 징수했지만 여전히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신상해 의장은 이 문제에 대해 부울경 3개 시도 그리고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공동 대응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